유정 씨의 외할아버지는 강원도 정선에서 산 더덕 농사를 짓습니다. 예전에는 저기 위에 산 보이죠? 저기에서 네. 캤었어요. 근데 저기 다 캐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아, 그런가요? 평지지만 근데 고지는 되게 높아요. 네. 여기가 한 천 이상 되지. 아, 그래요? 평고지 이상 돼. 안녕하세요. 네. 올라와. 네. 싸움 남았고. 이분이 외할아버지 김흥서 어르신. 아유, 저 좋은 거 나온다. 골다. 5년 이상 된 것만 캐서 판매하시죠. 우리 아버님은 더덕 농사 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20년. 20년 정도 되셨어요? 20년이죠. 올해는 어떻게 더덕이 잘 됐습니까? 올해 괜찮아요. 씨가 잘 먹고. 아. 씨가 없었어. 더덕을 캐고 심는 건 마을 주민들의 힘을 빌리는데요. 고지대에서 자란 더덕일수록 면역 강화 성분이 많다고 알려져 알아준답니다. 더덕 다님 봤어요. 어디 이런 거 나오는 거 봤어요. 이렇게 좋은 이게 많이요. 이게 더덕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 하늘 밑에 젖동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온다고. 어르신의 농사는 사위를 거쳐 외손주 사위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만 집중해가지고 캐는 게 아니고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공주도 나요. 아 신발 들어가. 일하면서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 흙을. 오유 이건 뭐. 그리고 야구 방망이 바라네. 요 요게 두 가닥인 이유가 네. 바람이 잘 끼는 거구나. 홈이라면 이거 벌써 절단 났어. 그다음 성호 씨 장인어른의 가르침대로 더덕을 캐보는데요. 이거 좀 그래도 한 대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캔 것 중에 제일 커요. 밭더덕은 거름을 하고 이제 땅이 고르기 때문에 가지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게 자연산처럼 키우고 이렇게 여기 보면 산에다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보면 돌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구분이 돼요? 네. 큰 더덕을 캐고 우쭐해진 성호 씨. 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거밖에 안 나오지? 이게 사람 손을 타. 이게 경력이 10년 돼야 좋은 거 나온다니까. 위치 선정이 중요해 지금. 하지만 자신감이 과했을까요? 찍혔어. 다 일로. 어? 아 여기 살짝 좀 찍혔어. 아빠 저 채소를 갖다 저쪽 옆에. 저쪽 옆에. 저쪽 옆에 저 이성호. 다 날려 먹었네요. 이 사람아 이거 이게 심할 색감이요. 아까와는 달리 얌전해졌습니다. 할만해요 아직까지는? 아 할만해요. 되게 잘하시네. 힘들어요 근데. 덕캐는 게. 할머니들이 되게 대단하시네요. 가족끼리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해요. 아, 마음. 네. 병원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환자를 다루다 보니까 막 실수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또 엄청 긴장하고 일을 하는데 그래도 좀 마음이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아요.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귀한 현장 경험. 지금 성호 씨는 더덕 농부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한 4시 가면 좀 많이 쉬죠. 4시 가봐요. 한 차장 버릇이네. 그럼 완전까지 이만하면 이거 더덕 좋잖아. 더덕 좋아. 오늘은 더덕 장아찌를 담는 날. 먼저 더덕을 씻어야 하는데 씻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이거나 이거 지금 하는 사람이 안 묻었거든요. 이거 누가 개발 머리를 돌렸냐면은 네. 집사람이. 드럼셋다 뒤에 집에 있는데 그거 보고 야 이거 뭔가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개발. 진짜 이거는 무식한 그 단순한 그런 기계가 아니고 센서가 달린 기계가 되다 보니까 미세하게 일을 치고
산 더덕은 잔가지가 많아서 흙을 씻어내는 게 큰일이었는데 세탁기 두 대를 망가뜨리고 세 대째 성공한 귀한 발명품이랍니다. 이게 과연 세탁기로 깨끗하게 세척이 됐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이게 한 그래도 한 얼마 정도 돌린 거죠? 이게 총 해서 1시간 10분? 아, 네. 와, 정말 깨끗해졌네요. 세척한 더덕은 일일이 손으로 마무리 손질을 한 다음 두드려줍니다. 더덕은 원래 식감이 챙기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려 펴야 돼요. 부드럽게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연장이 특이하네요. 이게 원래 그거예요. 고기 다지기. 아, 네. 돈가스 다질 때 그거죠? 맞아, 맞아. 고기 하나, 고기 하나 할 때 하는 거. 이것도 사이가 와서 영상인 거예요. 여기 성훈 씨 아이디어예요? 네, 우리 사이. 예. 아이디어예요. 네. 머리 잘했죠. 네. 난 죽은데도 이런 날짜물 못 썼는데. 고추장 양념에 버무리는 건 많은 힘과 노하우가 필요해 그동안 장인어른이 해왔는데요. 오늘은 성호 씨가 맡았습니다. 시간과 힘을 아껴 효율적으로 일할 방법을 고민 중인 성호 씨. 머지않아 이렇게 섞는 기계도 발명하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뜨면 밑에 꾸르 올라가겠죠. 또 하면 그러면 밑에 꾸르 올라 디비진다고. 힘들어요? 네. 이게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이는데 체력이. 또 전화 한다고 했는데. 어때요? 오빠가 만든 거. 맛있어요? 네. 잘 됐어요. 성호 씨의 손끝에서 완성된 장아찌가 손님들의 입맛에도 맞으면 좋겠네요.